잎이 있는 식물들은 잎을 좀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지치기한 수박잎을 삽목하기 위해서 물올림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녹소토나 마사토에 삽목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가득 올려놓으면 잎이 더 빳빳해져요. 수분이 잎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잎을 만져보시고 시들시들하면 삽목하지 마시고 잎이 빳빳해지면 그때 삽목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녹소토에 삽목을 할 때 이렇게 끓는 물로 소독을 한 다음에 식혀서 삽목을 해요. 세균 감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뿌리 발근제를 수국 삽목 가지에 발라서 삽목할 거예요. 수국은 삽목이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뿌리 발근제를 조금 발라서 삽목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지가 그래도 꽤 여러 개 되네요. 물올림을 하고 나면 이 잎이 엄청 빳빳해져요.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삽목을 하셔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잎이 시들시들한 상태에서 삽목을 하시면 삽목이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제가 여기는 소독한 녹소토랑 펄라이트가 들어있는 삽목토고 여기에다가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나무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삽목할 곳을 만들어준 후에 삽목을 시도할 거예요. 약간 비스듬하게 꽂아놓으시면 되세요. 삽목하는 톤은 흙은 세균이 없어야 되고 영양분이 없어야 삽목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사토에만 꽂아놔도 삽목을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녹소토는 흙이 물을 머금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녹소토에서 삽목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녹소토가 삽목토로 널리 쓰이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면 삽목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후에 뿌리가 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갈이를 조그만 포트로 해서 이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면 내년에 풍성한 수국 잎들이 가득한데 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꽃대를 물지 안 물지는 이제 동면을 잘 하면 꽃대를 물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햇빛이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환한 장소로 옮기신 다음에 매일매일 물을 주시고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